회사 점심시간이고요. 크림치즈랑 친해지려고 바질 토마토 크림치즈 베이글 사왔어요. 스타벅스 거. 맛있는 냄새 나요. 이렇게 높이는 이 정도. 잘 먹겠습니다. 이거 일단 시큼한 크림치즈 아니고 달달한 크림치즈예요. 맛있다. 바질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초록색깔. 초록색이 바질이겠죠. 빵을 4도씨 냉장고에 둬서 좀 딱딱해진 것 같긴 한데, 여기 치즈가 맛있어요. 약간 피자빵 먹는 느낌? 베스트인 이유가 있네. 바질 부분만. 뭔가 향긋한 맛이 있네요. 제가 아침마다 날씨 보느라 뉴스를 보는데, 스타벅스 그 리유저블 컵 주는 날에 무슨 대기 음료만 650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점심은 스타벅스 못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뭐 먹을지 메뉴를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다가 날씨를 못 들었어. 그래서 비 맞고 왔지 뭐예요. 우산을 안 챙겨서. 맛있어. 빵이 올리브 감자 베이글이래요. 올리브. 이 토마토 어딨어? 그냥 요게 토마토인가 봐요. 주황색깔. 토마토 맛 하나도 안 나요. 바질 맛이 은은하게 나면서 요 달달한 크림치즈 맛이 제일 많이 나요. 크림치즈가 많아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미쳤다 비주얼. 이거 봐요. 저 투덤즈업에서 베이글 처음 먹거든. 일단 판게 베이글은 당일날 먹으라고 신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얘는 딸기 팥쌀 베이글. 팥이 들어있는 버전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팥이 들어있는 버전으로. 아니 전 지금 이거 팥이 통팥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팥 너무 맛있다. 크림치즈라서 살짝 산미 있어요. 눈물이 쑥찍이 묻어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다. 팥이 너무 맛있어요. 아니 딸기도 너무 신선한데요? 베이글이 쫀득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진짜 쫄깃쫄깃 쫀득쫀득. 아, 크림이랑 딸기랑 팥이랑 빵이랑 다 맛있다. 와. 자, 다음은 얘는 피스타치오 밤 베이글. 피스타치오 크림이 궁금해가지고 크림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다 자르면서 삐져나왔어요. 맛있겠다. 피스타치오 크림. 아, 크림에서 진짜 견과류 맛이 나요. 이제 딸기잼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맛있다.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라즈베리 같다. 마지막은 보니 밤 쌀 베이글. 얘도 팥이 들어있으니까 맛있겠다. 제가 밤크림 진짜 좋아하잖아요.
또 맛있어. 크림치즈 맛이 은은하게 나고 빵피 쫀득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밤크림 엄청 진한 거 좋아하는데 제 기준 조금 밤 맛은 연해요. 지금 먹었던 순서대로 맛있네요. 점심으로는 요거 베이글 먹고 저녁으로 맘모스 빵 좀 먹으려고요. 이거 제일 맛있어요. 이게 인기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네. 크림이 이게 제일 맛있어요. 팥 맛이 너무 잘 나, 얘는. 푸던즈업에서 베이글 고민되시는 분들은 요거 딸기 시즌 끝나기 전에 딸기는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기 자체가 너무 맛있다. 이 팥 있는 부분. 얘 크림이 많으니까 진짜 술술 넘어가요. 베이글 남은 거는 한번 냉동시켰다가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당일날 꼭 먹으라고 했는데 이따 맘모스도 먹어야 하니까. 그럼 잘 먹었습니다. 딸기 팥쌀 베이글 짬. 제가 오늘 점심에 매운 거를 먹었더니 위에서 조금 크림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녁은 크림빵 먹으려고요. 얘네는 투덤즈업의 동이밤 쌀 베이글, 피스타치오 쌀 베이글인데 지금 냉동 들어갔다 나온 지 20일 정도 됐거든요. 얘네들은 쌀베이글이라서 바로 먹으라고 했었는데 냉동실에 20일 들어갔다 나온 쌀베이글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보니밤 베이글 먼저 먹어볼게요. 상하진 않았겠죠? 방금 팥 많은 부분 먹어서 팥 맛이 잘 느껴지네? 저번에는 안 느껴졌는데? 물론 당일날 먹은 게 더 맛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많이 안 달다. 얘네들 지금 꺼낸 지 1시간 반 정도 됐고 이렇게 랩으로 꽁꽁 싸놨었어요. 얘는 피스타치오 베이글. 왜 당일날 먹은 것보다 맛있지? 피스타치오 맛이 너무 잘 느껴지는데요? 근데 제 립스틱 자국도 있긴 한데 라즈베리 잼 같은 거 있어요. 맛있어. 당일날 그 딸기 팥쌀 베이글이 너무 맛있어서 얘가 좀 묻혔었는데 지금 너무 맛있는데요? 빵 식감이 쫀득하고 여전히 맛있는데?
호랑이 베이글. 3분의 1? 뭐야? 나 진짜 한 입? 응. 난 반에 반 입. 한 번 먹고. 이건 치즈 치즈랑 초코예요. 아래 초코도 있네. 짜? 처음 먹는 맛이야. 이게 황치즈라는 디저트거든. 뽀또뽀또. 좋아 맛이. 너무 맛있어. 진짜? 난 어떻게 했어?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찍어 먹어. 아 그럼 그래야겠다. 네. 또 하나의 막걸리를 또 찾는 거지. 근데 맛있어. 겉에 베이글이 쫄깃하다. 베이글 진짜 쫄깃하다. 맛있어. 빵 겉에가 베이스가 맛있네. 빵 크가 맛있어. 베이글 맛있어. 베이글 맛있어. 그냥 센 제일 먹고 싶다. 이제 뭐 크림 없이? 초코칩. 아침으로 딱 좋을 것 같은데. 커피랑 거니? 당자만 딱 써가지고. 겁내 졌어. 제일 맛있게 먹었던 어니언 베이글. 크림 빼가지고 빵피만 에어프라이 돌리고 크림 다시 합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지 이거랑. 이 크림이 이 마늘 소스보다 달아요. 진짜 이거 사러 또 가고 싶다. 이거는 그냥 상온 해동만 한 어니언 베이글. 느껴지셨나요? 확실히 F 안 돌리니까 질기고 좀 단단하고 F 돌린 게 100배 맛있다는. 조금 바삭하긴 하다. 조금은 크림은 그냥 맛있어요. 콧등 맛도 은은하게 나면서 진짜 맛있다. 진짜 비주얼 미쳤다. 와 이거 몇 개월 만에 먹는 베이글이에요? 제가 지금 의도치 않게 한 26시간 정도 공복 상태거든요. 빨리 먹어볼게요. 너무 배고파. 피스타치오 딸기 베이글. 자, 크림이 뒤에까지 넘쳐 흘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크림 진짜 맛있어요. 와. 와. 아, 빵 쫀득쫀득해. 와, 딸기 크림이 너무 맛있어. 아, 빵도 너무 맛있어. 제가 올해인가? 제가 투덤지업 영상 찍었었을 때 그때는 제가 피스타치오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아, 이거 원물맛 피스타치오였어요. 진짜 맛있어. 피스타치오 맛 진하고요.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와 피스타치오 좋아하시는 분들,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피스타치오 반 베이글 뺐거든요. 오늘 못 먹더라도 사올 걸. 크림이 너무 맛있다. 얘는 모둔 과일 베이글. 과즙이 뒤로 튀었어. 뒤에도 크림이 이렇게나 많이. 귤 부분 먹어볼게. 와, 귤 진짜 맛있다. 와. 안 돼. 이번엔 키위. 와, 키위도 맛있는데, 귤이 너무 맛있다. 베이글 너무 맛있네. 다음은 흑콩쌀 베이글.
이거 진짜 예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인절미 많은 부분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흑임자 맛이 훨씬 지배적이거든요. 맛있어요. 꼬숩고 이 과일 베이글에 들어간 크림보다는 살짝 묵직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제일 변형도 안 됐고 살짝 무거운 크림. 얘네들에 비해서 너무 맛있어. 다 과하게 안 달고 팥도 너무 맛있고. 근데 팥이 제일 달아요. 예전에 콩떡버스 인절미 버터크림은 조금 실망이었는데 이거 인절미 표치크림은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진짜 이 쫀득한 쌀빵이 너무 찰떡. 이번에는 흑임자 부분. 지금 눈 감고 음미하는 중이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 진짜 과일들도 좋지만 저는 역시 할매 입맛인가봐요. 너무 고소하고 짱이 달달하고 최고. 마지막은 딸기 팥쌀 베이글. 제가 이거 저번에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사온 애거든요. 제가 요즘 하루 한 끼는 꼭 쌀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쌀빵도 쌀로 쳐주시나요? 여기는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가고 여기는 커스터드 크림이 안 들어가서 얘가 좀 더 완전 크림치즈 크림치즈한 느낌이에요. 이 쫀득한 식감이 진짜 미쳤다. 이번엔 팥이랑 같이. 딸기가 달아요. 오늘이 12월 3일이거든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따뜻했는데 어제 엊그제 진짜 미친 듯이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기가 맛있어요. 팥도 너무 맛있어. 솔직히 더 먹고 싶은데 이건 식사였고 이번엔 디저트 2점짜 가져올게요. 그래도 딸기 팥쌀을 한번 먹어봤다고 심하게서 먹어서 그런가? 이 딸기보다 저 귤이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암튼 크림은 피스타치오 크림이 1등.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과일은 귤이 너무 맛있네요. 저 원래 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원래 딸기보다 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든 그리고 흑콩쌀 베이글 3등. 오늘은 얘가 4등. 어? 먹었던 순서대로. 짠! 여러분 오늘은 베이글 특집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빵동고에 베이글이 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글만 쭉쭉 해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그냥 베이글이나 치아바타, 소금빵 이런 거에는 큰 취미가 없거든요. 이런 쫀득한 쌀 베이글 말고는. 이게 그렇게 맛있다니까 한번 그 매력에 빠져보겠습니다. 안에 감자 들어있어요. 일단 감자가 굉장히 슴슴하고요. 2점짜리 쌀 베이글만큼은 아닌데 빵이 엄청 쫀득하다. 안에 감자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뭔가 케첩을 뿌려 먹어야 될 것 같은 맛? 쫀득해요. 빵티가 너무 맛있네. 치즈가 짠맛을 살짝 내주고 안에는 정말 달지 않은 정말 슴슴한 감자가 들어가 있고요. 뭔가 든든한 아침 식사로 딱일 것 같은 그런 아이. 빵도 간다. 전 얼렸다가 전자레인지 1분 30초 돌려왔어요. 1시간 됐다.
되게 슴슴한데 맛있어요. 이번 얘는 쭈롱 베이커리의 흑임자 베이글이에요. 이렇게 한쪽만 F 돌려왔어요. 쌀 베이글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쭈롱은 흑임자 맛집. 흑임자 크림 진짜 맛있다. 크림 맛이 진해서 빵은 이건 F급 해왔어요. 고소한 게 맛있네요. 팥 많은 부분. 역시 저는 이런 크림 들어간 게 더 좋은가 봐요. 바닐라 크림 너무 맛있어. 얘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브릭 레인. 대표 너무 많이 돌렸나? 아까 감자 베이글보다 얘도 맛있다. 참깨 때문에. 크림 치즈. 와, 이렇게 먹으니까 저번에 상원에 뒀다가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크림치즈가 진짜 묵직한 크림치즈. 아, 역시 F급. 크림은 빼고 F급 했어요. 크림치즈에는 단맛이 진짜 아예 없거든요. 저는 달달한 크림치즈를 좋아해서 꿀로. 근데 이번에는 특담지업의 딸기 팥쌀 베이글. 얘는 빵을 떼서 물과 함께 전자레인지 30초를 돌렸고요. 크림은 냉장에 정했어요. 여전히 쫀득쫀득하긴 한데 그 첫날만큼 확실히 아니긴 해. 근데 충분히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너무 맛있네? 아니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와, 최고다. 딸기는 아직 얼어있어요. 왜 오늘 먹으니까 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죠? 너무 맛있네. 딸기도 달고. 그냥 특점점이 앞에 애들 그냥 앞살나버려요. 너무 맛있어. 마지막은 초량온당의 황치즈 베이글. 와. 베이글 너무 맛있어. 크림을 안 먹어도 치즈 맛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치즈 맛이 엄청 진하잖아요, 역시. 아, 너무 맛있다. F급 하니까 이 빵피 자체도 훨씬 맛있어지고. 아, 크림은 빼고 F 돌렸어요. 빵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아삭바삭해서 과자 먹는 느낌이에요. 맛있어. 오늘 1등은 딸기 팥살 베이글. 잘 먹었습니다. 안녕. 크림은 냉장 보관을 할 거고요. 빵피만 F쿡을 할 거예요. 180도에 5분? 진짜 맛있겠죠. 아니 제가 요거 저번에 초량원당 처음 갔었을 때 이걸 못 사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두고 후회를 했거든요. 진짜 초량원당 쑥도 맛있고 팥도 맛있고 베이글도 맛있으니까 이건 진짜 무조건 맛있다. 아, 팥 진짜 맛있어. 쑥크림 진짜 조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배고파서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어요. 질깃하면서 쫄깃한 베이글? 위에 쑥쑥볼 같은 것도 있어요. 너무 맛있다. 쑥쑥볼과 또 고소함까지 해주고. 팥이 거의 반반? 팥이랑 크림이랑 거의 반반인데 너무 좋아. 딱 좋아. 이틀이 지난 거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샀으니까. 그래서 쑥크림이 좀 연해진 거일 수도 있는데 워낙에 진한 쑥크림을 많이 먹어서 쑥크림이 엄청 진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찐팥도 있고요. 밤도 있고요. 이건 한 번도 부리주고요. 어떡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좋다. 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와주세요. 얘는 양파 크림빵. 이게 여쭤봤을 때 베이글이라고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브리오슈 번이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 어니언 크림치즈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미쳤다. 브리오슈 번이다. 완전 달라요. 와, 이거 크림 진짜 맛있다. 아, 엄청 부드럽고. 와, 이거 왜 안 유명하지? 너무 맛있는데요? 양파도 아삭아삭 씹히고. 와, 쑥팥보다 이게 더 맛있다. 와, 충격적. 얘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황치즈 베이글. 크림 빼고 빵피만 F급 했어요. 요렇게. 아, 진짜 베이글 빵피 미쳤어. 크림 완전 딱 잘 해서 맵다. 엄청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는 또또 크림 맛.
다음 주도 힘들 거니까 빵으로 충전하고 다음 주도 화이팅. 이거 같아. 이게 맛있어요, 너무.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저는 산책 갔다가 편집하다가 잘게요. 안녕. 와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정말 먹고 싶었던 브릭 베이글의 샌드 베이글들 사왔습니다. 식사 먼저 한다는 느낌으로 쪽파 에그 마요.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단순 에그 마요가 아니라 파랑 양파랑 이렇게 들어있어서 좋다. 빵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아 맛있어. 베이컨도 들어있어요. 먹어볼까요?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식사 대용으로 딱인데? 아 계란 흰자는 이렇게 덩어리 때 있어가지고 더 좋아. 베이글 팝업한다고 막 엄청 줄 서서 드시던데 그 이유를 알겠는데요? 아, 이거 베이글 빵피가 엄청 쫄깃하고 촉촉하고 지금 거의 4시에 먹는 첫 끼라서 더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딱딱. 장비를 좀 가져와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동명양과자점이랑 1.5플로어를 생각하고 갔어요. 그 1.5플로어에 그 롤 크레이프 있던 과일 완전 가득 든 거 그게 먹고 싶었었는데 하필 갑자기 수요일을 쉬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진짜 그거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거 뭐 그거 추천해주신 구독자님도 계시고 요즘 갑자기 과일 들어간 생크림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무튼 휴무 소식을 듣고 과일 들어간 거 뭐 먹지? 하다가 마침 브릭베이글은 수요일에 영업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열심히 타고 가서 브릭베이글을 갔는데 너무 맛있네요. 1.5플로어 못 간 거 오히려 좋아. 1.5플로어 다음에 가죠 뭐. 이 피스타치오 딸기가 맛있다는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일 커 얘가. 여기 딸기. 돌았네. 돌았구나. 미쳤구나 이건. 피스타치오 그 미쳤. 여러분. 막 피스타치오 분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몸을 맛 진짜 진하고요. 와, 와.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이거? 이 푸딩 같은 아이. 뭔지 모르겠다. 말에 이 하얀 게 막 뭐가 맛이 강하게 나는 건 아니라서 피스타치오 맛을 가리지 않아 너무 좋은데요? 와, 딸기. 과일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빵피가 진짜 쫀득해요. 촉촉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여러분, 특정점에 피스타치오 딸기 베이글보다 피스타치오 크림이 훨씬 진해요. 와. 와 진짜 맛있다. 저 이거 또 먹으러 갈 거예요.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 여러분 얘는 초코 바나나. 이렇게 귀엽냐? 바나나가 여기 끝까지. 와. 브리백을 타고 갈걸.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크림이 약간 정도 있는 그런 크림인데. 왜 어떻게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망했어요. 그냥 따로와. 이거 진짜 뭐지? 맛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더럽네. 난 아까 달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마지막은 후르츠. 키위, 파인애플, 바나나, 귤, 딸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치즈 완성. 크림이 쫀득해요. 맛있는 우유크림? 약간 크림치즈가 섞인 우유크림? 딱 제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잠깐만. 딸기? 마지막 딸기. 찢었다. 와, 브릭백을 진짜 너무 맛있네요. 왜 이제 먹어봤지? 그럼 잘 먹었습니다. 호랑이 베이글. 사실 어제도 황치즈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먹을게요. 호랑이 베이글. 이 초량운당 베이글 빵피 진짜 맛있잖아요. 기대된다. 빵만 먹었는데도 맛있어. 저는 황치즈에 초코 섞인 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달달한 밀크 초콜릿 맛. 제가 좋아하는 초코맛. 맛있다. 한 번에.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응? 여러분, 제가 초코크림 보면 초콜릿 그 자체를 좋아하는데 초코크림이 아니라 초콜릿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베이글도 먹고 소화하고. 근데 여러분, 베이글은 원래 어떤 식감이에요? 베이글 식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삭한 베이글 너무 좋다. 여러분, 손톱이 이래서 음식에 집중 안 되시죠? 아, 어떡하지? 여기 아래 초코크림이 있구나. 어쩐지 초코크림 맛도 나더라. 대박이다. 초콜릿도 있고 초코크림도 있고. 여러분, 얘는 꽝꽝 얼었던 거 180도에 3분 돌린 다음에 뚜껑만 떼가지고 뚜껑을 180도에 5분 더 돌렸어요. 그리고 자연에 둔 상태. 맛있어. 진짜 빨아가지고. 여러분, 초량운당 가시면 베이글 꼭 사세요.
호랑이 베이글 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딱 먹고 싶었던 약간. 여러분, 저 얼마 만에 뚜껑적 베이글이에요. 무화과 먼저 먹어볼게요. 오후 4시에 먹는 첫 끼. 진짜 대박이야. 저 먹어요. 아, 진짜 쫀득해. 크림 진짜 담백해요. 쫄깃해. 뒤도 먹었어요. 크림이 안 달고 뽀송해요. 크림치즈가 섞인 생크림? 배불리 만드니까? 여러분, 얘는 제가 오늘 제일 기대하는 피스타치오 라떼 베이글, 피스타치오 크림 치즈케이크 라떼 크림 같대요. 와. 와. 와, 진짜 진하다. 와, 이거 커피 아이스크림 크림 맛. 와, 맛있어. 여러분, 피스타치오 크림 미쳤고, 여기 피스타치오가 그 땅콩 바삭하게 땅콩처럼 뭔가 처리된 느낌이거든요? 가운데 치즈케이크는 진짜 안 달고 퓨어한 치즈케이크 느낌? 요즘 뚜던지업이 커피클에 빠지셨는지 커피 맛 땅이 진짜 많더라고요. 전대가 피스타치오였으면 좋겠어. 아, 진짜 진해요, 진짜. 피스타치오랑 이 커피크림이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이 피스타치오 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크림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커피크림이랑 분리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다른 거랑 섞지 말고 피스타치오 크림 버전 맛있었으면 좋겠다. 와, 커피크림 너무 맛있어. 자, 다시 과일을 먹어보겠습니다. 모듬 과일, 시즌 과일 베이글. 크림이 두 종이에요. 하얀 거, 노란 거. 잘 먹겠습니다. 키위 먼저. 크림 맛이 다르다. 이게 맛있어. 무너진다. 체리. 아까 무화과에는 크치가 섞인 생크림이었으면 요거는 진짜 그냥 100% 동물성 생크림 느낌이고, 커스터드 크림이 살짝 곁들어진 오렌지 부분. 감당이 안 되네. 파이프 줄다. 졸라 맛있어. 펜트 안 버리세요. 파이프 줄다. 아니, 얘를 잘라 먹어야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어우, 진짜 난이도가. 마지막은 호지넛 베이글, 호지 크림, 너츠 크림, 초코 브라우니. 얘는 그래도 조금 크림이 단단해요. 너츠 크림 부분은요? 와, 와, 여기도 정갈 버전인데요? 와, 와, 이 초코 브라우니 진짜 진하다.
이렇게 경과를 만드는 거 보시죠. 한번 해. 꾸덕한 거 느껴지시죠? 와, 아, 브라운이랑 베이글이 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생초콜릿 같아. 콩치큼. 고지큼이 엄청 진해요. 크림치즈 고지큼. 진짜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서 8개에서 4개로 줄인 거거든요. 당일날 먹어야 맛있으니까 다음에 가서는 또 안 먹은 거 사 먹어야지. 아니 신상이 너무 많이 났어. 마지막에 먹기 잘했다. 제일 달아요. 초코 때문에. 고지크림 기대하고 산 건데 이 너치크림에 견과류가 마음에 들어서 너치크림이 더 맛있다. 나 다시 와. 네 개를 다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무화과 남길 수 없으니까. 아직 8월이라 무화과가 많이 안 달아요. 확실히 시즌 과일에 들어간 크림보다 묵직해요. 나 예전에도 이 말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제가 혼자 더럽게 먹을게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홍대 갈 일이 생겼는데 마침 초점지업이 일요일날 영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지업 베이글을 또 사왔습니다. 이번 주 너무 고단했으니까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먼저 먹지?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밤 베이글. 짜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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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아니 더 진해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와. 이렇게 라즈베리 잼. 엄청 진하고 짭짤한 피스타치오 원물 마카롱이에요. 빵피도 미쳤어.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이 없어요. 아. 이건 좀 고단함이 싹 사라지는 맛입니다. 다음은 옥수수 라떼 베이글. 옥수수 크림 냄새가 대박이에요. 오케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얘도 미쳤다. 지금 옥수수 크림만 먹었어요. 커피 크림? 역시 초점지업 커피 크림 너무 맛있어. 진짜 진해요. 미쳤다. 아니 빵피도 오늘 더 미친 것 같아요. 같이 먹어도 잘 어울려. 진짜 진하다. 커피 크림에 이렇게 초코칩도 들어있어가지고 씁쓸하면서 달달하면서 다이어 너무 맛있어. 미쳤는데? 옥수수 크림은 많이 안 달면서 옥수수 맛이 진짜 진해요. 아 얘는 블루베리 베이글. 요거는 라인업에 잘 없는데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는데? 완전 상큼달달. 완전 블루베리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과일이니까 다 먹어야지. 와, 크림 안 느끼고 너무 맛있다. 일단 블루베리가 너무 맛있다. 일단 냅뒀다가 상콤이로 입가심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은 흑임자 베이글. 이렇게 위에도 검은 게가 있을 줄 몰랐어요. 너무 맛있다. 제일 꾸덕하고요. 여기가 흑임자 앙금? 거의 앙금인데? 와. 어제 밤인가? 안 단데 진짜 고소하고 흑임자는 너무 진해요. 완전 개쌀. 밥도 안 달고 쫀득한 거 느껴지시죠?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어. 와. 블루베리는 상큼하고 블루베리 잼은 달달하고. 기관조합으로 약은 스트레스 치료 잘했습니다. 오늘 1등은 역시나 피스타치오. 나만용. 짠! 여러분, 일요일이고요. 저는 방금 점심으로 남은 치킨을 먹고 왔고 후식으로 투덤즈 베이글을 먹을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예정인데 집안일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예요. 얘는 옥수수 라떼 베이글. 얘는 얼려뒀던 애들 조금 해동시키고 나서 빵이랑 크림이랑 분리시킨 다음에 크림은 냉장 보관하고 빵은 찜기에 쪘어요. 어제 자기 전에 제가 투덤즈 먹는 영상을 편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 빵 찌니까 똑같은데요, 당일이랑? 진짜 미쳤다. 와, 후식크림 진짜 너무 맛있다. 와우. 여러분, 제가 한 방법이 많이 번거롭긴 한데, 와, 꼭 빵 떼가지고 쪄드세요. 대박이잖아. 얘는 베이글 맘. 베이글인데 맘 못 쓴 거. 이거는 너츠 크림이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맛있어. 일단 크림에서 호두 맛이 제일 많이 나고요. 와. 마지막 일째? 완두콘 같은 것도 있다. 맘모스가 먹고 싶었어요, 오늘. 빵이 진짜 미쳤다. 이렇게 찌니까 찐빵 먹는 느낌, 찐빵 먹는 맛도 나요. 밥 들어가서 더 그런가 보다. 많이 사서 냉동고에 쟁여두길 잘했어요. 너무 맛있네. 투덤즈와 팥은 저랑 잘 맞아요. 이렇게 통팥도 있으면서 많이 안 달고. 빵도 맛있어. 본식 먹는 것도 좀 촬영해야 되는데 먹다 남은 치킨 촬영하기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먹었어요. 말씀하시면. 여러분, 지방에서 뚜껑저 베이글 사러 올라오시는 분들 그냥 많이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렇게 드시면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얘는 피스타치오 밤 베이글. 아, 진짜 피스타치오 크림 대박. 오늘 빵피가 찌니까 당일에 먹었던 것보다 더 쫀득쫀득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뚜껑지가 찢었다. 그럼 저는 오늘 빨래도 해야 되고 냉장고 성에도 제거해야 되고 세탁기 청소도 해야 되고 여름은 넣고 겨울옷도 꺼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에만 있지만 할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얘는 바질 토마토 크림치즈 베이글. 이거 맛있는 거 아시죠? 오랜만에 먹고 싶었어. 크림치즈 맛있죠? 이렇게 바질. 와, 저는 이렇게 밀도 높은 빵을 안 좋아해요. 맛있어요. 바질 왜 이렇게 좋지? 빵동고에 1년 동안 있었던 럼베뮤 베이글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12월 3일 날 제 빵동고에 들어간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저녁 먹는 김에 다시 켰어요. 얘는 메이플 피칸 크림치즈. 얘도 같이 1년 만에 나왔어요.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와이. 와, 크림치즈 미쳤는데요? 오, F 돌렸는데도 쫄깃함이 살아있어요. 사실 이렇게 빵만 먹는 건 잘 모르겠는데, 크림치즈랑. 와. 아니, 여러분, 이 크림치즈 진짜 미친,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 뭐야? 뭐야? 진짜 맛있다. 베이글 안에도 이렇게 견과류가 있어요. 와, 미친놈이네 이거. 여러분, 제가 먹어본 크림치즈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미쳤어 진짜. 뭐야? 메이플 피칸 크림치즈. 이 분명히 상상하던 맛인데. 와, 상상 그 이상이에요. 와. 럼베뮤 줄 서서 먹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니, 크림치즈가 달달하거든요? 근데 그 메이플 시럽의 풍미가 미쳤어요. 와, 미쳤어.